김건희 여사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와서 이 사람이 말하는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에도 누군가가 테러리스트가 뭐 검사님 이런 거에가 이제 조사를 받는다는 보안이 세는 경우엔 거기에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검사가 들고 온 핸드폰은 원격 조정을 통해서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혜라고 말하는 것은 허구래요 라고 하는 게 저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 이걸 알 수 없다? 왜요? 저 사람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한 시간 내내 떠들었어요. 제가 저 유튜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저건 보도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적했어요. 그러면 예. 자 물을게요. 검사가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그 변호사라든지 경호처에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수사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경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되죠. 대한민국의 검사가 그런 모욕을 당해서 됩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굴욕을 당해서 됩니까? 제가 관련돼서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경호와 관련된 경우에 휴대폰 수사받는데 무슨 경호를 얘기하는 거죠? 수사받는 피의자에게 무슨 경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청으로 오면 경호가 무너집니까? 대한민국 검사 검찰청이 그렇게 허술한 곳이에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 검사들이 아무 문제 없게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되면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 못 해 보라는 말은 조사와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님 말씀. 예. 예. 조사와 관련 부산인의 말입니다. 검사 핸드폰 다 없애 주십시오. 저희가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지금 오신 분들 다 핸드폰 없애 주십시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저기 시간 됐습니다.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저기 제가 답변 드릴 기회는 주시겠습니까? 답변 포함해서 질문 답변 포함해서 7분인데 7분이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하고 대신, 답변을 뭐 했습니다. 대신 예. 장관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서 발언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짧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간 발언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 휴대폰 이런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인데 물으시면 제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호와 관련된 부분은 경호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는 제가 그 당부를 의원님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저기 말씀하시는 저 변호사님의 저 유튜브는 저는 사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지 알 수 없어서 답변을 자세히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의원들의 질의가 끝났는데 우리 정부 의원들께서 발언할 기회를 놓쳐서 7분이 끝났다. 근데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위원장에게 잠깐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적절하게 발언권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가급적 드리도록 할 테니 그렇게 기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장관님 예. 아까 JTBC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JTBC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 내용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사소통을 한 내용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 자체의 정당성 이런 것보다는 다른 면으로 검찰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또 다른 우려를 가져올 있어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JTBC 그 내용 자체는 예.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예. 정정 보도 요구나 고발 조치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제가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국내에 있지 않아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보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억울하니까 정정 보도 요구나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 신당